원래는 전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전시장의 기능은 상실해 버렸고 작품 왜냐면 작품 하나하나가 조명받고 또 어떤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많아서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가 원래 공개를 안 해요 잘. 사람들이 헷갈려. 너무 많으니까 이 공간은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그야말로 작업장인데 네.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돌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반에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모형을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 소화를 다 한 다음에 돌 조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그동안에 만들었던 모형들이고 이제 저 안에 있는 방에서 드로잉도 하고 흙 작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작품을 이제 구상하는 방이고 저쪽에는 내 그동안에 작업을 하면서 공구들 무슨 그림을 하는 붓 같은 것 뭐 그런 역할도 하고 근데 진짜 이 돌 작업 하시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어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셨어요. 이제 거기서 그 저희 몇 년생이신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머리숱도 많으시고 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나이가 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오셨을 거야. 노인네 같이 요 방은 그야말로 내가 잘 열지 않는 방인데 왜냐면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형태도 있고 원래 이 스튜디오라는 게 일반인들은 관심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은 작가들한테는 그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또 요거는 안 보여주고 싶은데 뭐 오픈 스튜디오 하면은 작품을 열면은 다 보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좀 뭐랄까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창피스러운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거 이 내가 이 조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치마 속도 만들었어. 근데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 치마 속을 보게 하려고 거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야해요. 장난스럽게. 그래서 장난 플러스 그 에로티시즘이 같이 믹스된. 근데 이제 유리를 처음 붙여봤는데 네. 이렇게 한 판으로 붙이긴 그렇고 나름대로 이거 붙이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지 않게 붙이느라고. 네.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내가 작업을 그동안에 했던 모형 에스키스예요. 지금 한 칸, 두 칸은 여기는 전부 다 그 성당에 제작한 작품들이에요. 지금 성당에 다 요거 다 만들어졌어. 그 전국에. 그래서 이 성당에 이건 성미술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나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문화재가 돼야 되고 불교 쪽은 문화재가 많은데 네. 이 그 기독교 쪽은 없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요게 말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아까 설명. 그러니까 말이 옛날에 차였. 기능 때문에 그래. 기능 때문에. 롤 그래. 티고 말고 여기서는 내가 아까 저쪽에서는 흙 작업을 하고 여기서는 석고 작업을 해. 석고를 여기서 해요. 이렇게 뭐 이런 데 다 공구통이고 그러니까 호랑이 해 만들었고 얘는 아마 소 해 만들었고 얘는 개 해 만들었고 네? 제가 뱀띠인데 뱀도 하나 뱀은 뱀네 아직 안 만들었다. 뱀을 안 만졌다. 이 의자가 약간 그런 뱀의 형상으로.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그 석조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부터 형태를 까나가는 건데 네. 이 작품은 붙여나가는, 붙이는 석조예요. 소조 기법의 석조야. 네. 이게 신개념이니까. 그 건축 쪽에서는 이런 게 있지만은 조각 쪽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돌 작품이 무겁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어려웠는데 이건 가벼워요. 실제로 돌 무게 3분의 1도 안 나가니까 실내에 몇십 미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내가 새로 만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전까지만 해도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햇빛을 몰고 오셨네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마치 저희가 지금 야외 조각공원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좋은 느낌을 갖게 되네요. 여기는 그 미술관이나 뭐 조각공원의 개념은 아니고 내 개인 조각 스튜디오인데 큰 작품을 마당에 놓다 보니까 잔디도 필요하고 또 뭐 나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조각공원 같이 보이는데 이 저만의 공간입니다. 제 놀이터예요. 그 작가님만의 공간으로 삼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게 아닐까. 마치 그 친구나 연인,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조각 작품을 보면서 산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드는 그런 좋은 곳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작업을 하면서 먼지 마시고 힘들고 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제 작품을 보면서 즐기는 제 놀이터로 삼는 그런 걸로 저기 위안을 받고 있죠.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품도 굉장히 많고요. 이 지금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이외에도 또 이 곳곳에 많은 작품들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제가 그동안 만든 것 중에서는 아주 일부분이고 이제 많은 작품들이 전국에 혹은 또 외국에도 뭐 중국, 이탈리아, 일본, 뭐 프랑스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쪽에 이렇게 공적인 장소나 아니면 제 작품을 좋아하는 그 어떤 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집이나 또 이런 곳에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뭐 근 한 40몇 년 동안 돌 조각만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 돌 조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그 굉장히 터프한 작업이잖아요. 많은 노동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그 돌 조각을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계신지 아니면 어떤 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돌 조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조각의 재료는 돌, 철, 나무, 브론즈, 뭐 테라코타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재료하고 작가하고 작품의 경향하고 이게 삼박자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재료하고 작가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하고 돌하고는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질이 급하거나 작품이 막 동적인 자세의 작품을 원하는 사람은 돌 작업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사람 경우는 이제 철조나 아니면은 브론즈나 소조 작업을 해야지 막 그 이 돌은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다시 붙일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좀 그 멋있게 얘기하면은 그 성실하고 끈기가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돌도 화강석도 있고 뭐 대리석도 있고 여러 가지 돌이 있는데 저마다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한 그 작품과 어울리는 작품을 하고 형태가 맞는 걸 찾아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40년을 했는데 다른 작업을, 다른 재료를 이렇게 쓸 그 겨를이 없었어. 돌도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40년을 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돌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얘하고 돌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를 척 보면은 내가 얘를 풀어갈 수 있고 얘를 리더해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너 여기 떨어질래? 너 여기는 안 떨어 여기는 안 떨어질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밌어. 아, 그럼 돌이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한 작가님의 거의
인생의 동반자 같은. 동반자요. 그쵸? 동반자요. 말하지 않아도 네. 알 수 있고 네. 또 돌의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작품으로 이게 다시 재탄생이 될 것인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 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돌 속 이제 작품을 하는데 두 가지로 작업을 해요. 하나는 내가 작품의 어떤 형태를 먼저 에스키스 흙으로 만들고 석고 작업을 해서 그거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오는 경향이 있고 네.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돌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돌 속에 갖춰진 형태를 내가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은 돌 속에 갖춰져 있는 인체를 해방시켜주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 집채 많은 돌을 갖다 놓고 하루고 이틀이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스케치하고 하다 보면은 그 속에 형태가 이렇게 나와서 걔를 털어내주면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작업은. 그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을 보면 돌의 모양이나 생김새나 어떤 재질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으시고 이러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경우가 있으신 건가요? 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구상한 형태의 돌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돌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 돌에 맞는 형태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두 가지 다 그 돌과 아주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도 사람도 왜 어떤 사람은 푸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고 좀 까칠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돌도 똑같아요. 아주 신경질적인 돌이 있고 좀 푸근한 돌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마티에르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끊임없이 그 작품과 돌과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 그 작가님 작업장에 와서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 곡선으로 많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서양의 조각상을 보는 것하고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런데 어떤 그런 작품 세계를 추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숨길 수가 없어. 작품에 그대로 이제 작품을 보면 아, 이 사람 요즘에 좀 고민스럽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도 이제 나타날 정도인데. 제가 그동안에 쭉 작업을 하면서 저의 그 조형 언어가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내가 추구하는 형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또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작업이 좋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롭게 나만의 또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같이 집어넣어서 가는 건데 저는 그 선을 뾰족하고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선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좀 인간의 원래 인간이 예, 때가 묻어서 그렇지 원래는 편안하고 그 이렇게 좀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게 원래 모습인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본다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여간 또 하나는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은 이렇을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떤 부드럽고 편안한 볼륨을 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작품을 보니까 저희 집의 거실에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작품 꼭 소장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 편안하고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그 동물 조각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동물 조각을 이렇게 귀엽고 재미있게 표현하신 어떤 계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한 40여 년을 돌 작업을 해왔는데, 조각을 해왔는데, 한 30년 가까이는 인체를 해왔어요. 네. 사람을 만들어 왔고, 요 근래 한 10년 정도의 동물을 같이 이렇게 작업의 범위를 넓혔는데, 동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크라운 해태 제과에 그 해태를 의뢰받고 나서, 그게 계기가 되죠. 네, 그래서 해태상을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해태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가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연구해야만 해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 말하고 자동차하고 결합시키기도 하고 소하고 또 오토바이 결합시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자동차를 결합시킨 것은 얘기가 되더라고. 말이 원래는 자동차였었어, 옛날에는. 근데 말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형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꼭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 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이지 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을 태우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내가 승용차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나도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그것도 명차 롤스로이스를 몰고 이렇게 가는 형상을 제가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먼저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물 플러스 어떤 사물 또 인간 이렇게 그 관계를 스토리를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조각의 대상이 이제 점점 확장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인체에서 동물로 또 어떤 기존의 사물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고 작품의 폭이 좀 넓어졌죠. 네, 아마 그래서 조각하면 좀 그 다가가기 쉬운 예술 작품으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동물을 또 활용을 하셔서 그런지 유난히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조각이 단순히 보는 거에서 벗어나서 또 보니까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실생활에 그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조각 전시를 하는데 가서 보면은 작품을 만지지 마시오, 뭐 가까이 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팻말을 가끔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 그럴까 제 작품에 관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벤치가 있고 하마가 있으면은 관람자도 그 옆에 가서 기능성이 있는 거죠. 벤치의 기능성을 가지면서 작품이 그때그때 변해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아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조각에 기능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공예적이다 라고 하는 우리 조각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경계를 했던 게 조각이 공예적이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작가로서 언짢은 기분이 드는데 이 화인 아트와 디자인이 저는 구별되어 있고 싶지 않고 화인 아트가 실생활 속으로 좀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예적인 요소를 또 화인 아트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작품을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작품을 즐기고 갈 수 있었다. 작품을 만져보고 가서 좋았다. 앉아봐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 공예적이어서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인 아트가 일상생활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트 벤치 같은 역할을 한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기능성을 갖는 작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벤치가 아트적인 요소를 갖추면서 이제 많이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조각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구나라는 느낀 것이 다른 조각 작품을 봤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런 점이었고 그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쁜 정원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한두 개씩은 꼭 그 정원에 놓고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아이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그 제가 시대를 또 잘 타고 났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와 맥이 같은 건데 20년 전, 30년 전에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그 아트 벤치나 이 아트가 일상 속으로 특수한 몇몇 사람만 누리는 거는 그때도 가능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이거를 좋아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2만 불, 국민 소득이 2만 불 이상, 2만 5천 불 되고 3만 불 가까이 되면서 더욱더 이러한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허리띠 졸라 매고 뭐 집을 사야 되고 또 저축을 해지 않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나만이 이렇게 좀 문화생활을 더 잘 하고 싶고 또 이러한 그 아트를 보러 가고 싶고 이제 이러한 게 잘 물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잘 먹고 잘 살고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좀 뭔가 좀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트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컴퓨터가 세상의 모든 일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근데 이 세상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듯이 음과 양으로 이어져 있는데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과 컴퓨터가 못하는 일 이 똑같이 세상에 중요한 거예요. 이 컴퓨터가 못하는 일이 아트예요. 음악, 미술, 체육. 체육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음악도 빨리 가요. 이제 그 중에서 미술이 좀 늦게 가고 있고 조각이 더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 점점점 더 이 조각 쪽 미술 쪽으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술과 관계되는 사업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생활 속으로 이렇게 그 조각이 예술이 가까이 가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도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예술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이외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각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님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이 계신지 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얘기 드린 것 같이 우리 시대의 그 예술가들 특히 미술가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각가들이 이 일반인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아주 절박한 시기에 조각가들이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회화하고 비교했을 때 회화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조각가협회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부산 지부가 있고
뭐 대구 지부 해가지고 우리가 한 13개 지부가 있는데 전국의 조각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협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작가들에게 좀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젊은 신진 작가들에게 누가 이렇게 등용문 같이 이렇게 전시도 열어주고 작가들을 발굴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원로 선생님들이 또 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힘드신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힘을 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 작가들 그 다음에 외국 이탈리아나 중국이나 대만, 일본 이런 데와 교류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작가들이 외국에 특히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역할을 해주고 또 외국에 있는 작가들을 좋은 작가를 우리나라에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이런 역할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지금 이제 금년에 6회를 했는데 서울 국제조각페스타라고 하는 그 조각가들만의 축제를 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고 이 전시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조각가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 100명의 그 작가들이 와서 개인전을 하는데 100명이 개인전하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 그 특별전이라고 하는 것도 여는데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놀래죠. 아, 조각이 이렇게 재미있었구나. 아, 이런 거가 조각인 줄 몰랐다. 하면서 이 조각을 일반인들에게 확산시켜주고 알게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그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돌 조각의 대표적인 작가님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하시면서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